자, 130페이지 18번 문제. 자, 올해 출제 가능성은 좀 낮아졌지만, 자, 18번을 샘플 문제로 잡아요. 샘플 문제로.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서, 형광펜 딱 쳐놓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18번. 자, 이거 한번 먼저 점검 한번 해봐요. 자, 됐어요. 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옳은 것이에요? 예, 옳은 거.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서. 요약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7페이지 써놓고요. 자,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일단 개념이야. 개념. 같이 개념 한번 해볼까요? 언상으로 해박할 수 없거나. 그 개념 요약지 27페이지. 거기에다 딱 준비해놓고요. 언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또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이때만 말소된다는. 자, 그럼 한번 숙지해보자고. 언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또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말소된다는 거. 일단 그러면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제 활용해 먹어보죠. 자, 여기 이제 여기 리하수식 해안이야. 그쵸? 리하수식 해안. 해일이 왔어요. 싹 잠겼어요. 언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말소 되겠죠. 요 사람은 그러면 기분이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럼 신청 기간을 좋아요, 즐겨 줘야 되겠죠. 며칠? 90일. 자, 90일인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이제 신청 기간이 90일인데 요 앞에 사유가 중요할 거예요. 그럼 바다로 된 날로부터 90일 어때요? X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야. 그걸 다시 한번 잡고요. 그러면 요 사람이 A가 착하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99.9%는 뭐예요? 신청하지 않을 건가요? 그러면 직권으로 못 한다. 말소. 그러면 해면성 말소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직권 그러면 뭐예요? 통지. 그렇죠? 자, 직권으로 말소했어요. 그러면 통지가 이제 다르겠죠. 그러면 통지는 누가 해줘야 돼? 소유자 아니면 공인수면 관리청. 동시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해줘야 돼. 또 하나 그러면 어느 날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어느 계에서. 자, 요 사람이 이제 뭐예요? 요 사람이 이제 어느 날 토지가 회복이 돼서 회복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 지적소관청 마음이야. 아마 회복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일부가 잠겼어. 뭐로 새로 잠겼어요? 갱개가 새로 생겼죠. 청량해야 되네. 해야죠. 전부가 잠겼으면. 측량할 필요가 없죠. 자, 일부가 잠겼으면 결번이 발생할 특이 없죠. 전부가 잠기면 결번이 발생하죠. 근데 얘가 말소하지 않으니까,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니까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하겠죠.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하기 전에 지적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지적측량 수수료는 뭐다? 공짜. 지적정리도 공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 정리가 됐네요. 자, 일본의 지적소관청은 어디예요?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첫줄줄 거나 봐요.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가 아니라 뭐요? 언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번은 그러면 90일이에요, 60일이에요? 90일. 그럼 통지 받은 날로부터. 요거는 맞네요. 근데 60일이 아니라 90일. 자, 3번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 경우에 시도지사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세제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어때? X. 지적소관청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4번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이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 그 지적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 지적 공부의 관계 자료에 따라서 회복 등록 읽어봐요. 할수 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5번은 뭐예요? 지적 소관청이 그러면 통지해줘야죠. 통지 대상은 누가 돼야죠? 시도지사가 아니라 토지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요 문제가 제일 요 문제니까 요 문제를 터져로 해서 집에 가서 딱 나머지 문제는 한번 풀어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랫동안 나올 수 있는 지문이 몇번 지문일까요? 2번하고 4번 지문이 또 출제될 수 있어요. 작년에 단독 문제로 출제돼서, 그러면 작년에 해면성 말소가 별표가 5개가 됐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별표 5개가 아니라 지문으로 특히 몇 번? 2번하고 4번의 지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합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이제. 자, 20번 문제에 대해서, 자, 틀린 거 들어서 21회 때 시험장에 왔다 생각하고 한번 풀어봐요. 자, 이제 다 배운 거니까 연습 한번 해보라고요. 자, 됐어요. 자,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며칠? 60일.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2번은 그러면 뭐가 딱 보면 생각나요? 도시군 관리계획선 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도사. 그러면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퍼펙트하네요. 자,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찾았다. 공공이죠. 며칠? 60일. 지적소관청의 끝에. 하여야 한다 할수 있다. 하여야 한다. 오케이. 4번은 지목 변경. 5번은 지목 변경. 그다음에 며칠? 60일. 어디에? 지적소관청. 정답은 5번이네. 회복 등록은 뭐예요? 90일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또 하나 틀렸네. 회복 등록을 하여야 된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두 군데가 틀리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풀수 있다면 이제 우리 이제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자, 21번 가보죠. 자, 축적 변경 거기에다 행간편 쳐놓고,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애워해야 돼요. 자, 한번 자기가 애워졌는지 점검 한번 해봐요.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요. 자, 한번. 자, 됐어요. 네, 새로운 심사는 푸는 게 이상한 거예요. 푸는 게 이상한 거예요. 뭐 기존 수강생들은 다 까먹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출제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문제 21번 요 사이에다가. 자, 두 가지 논점이 있는데, 축적 변경 절차, 축적 변경 이원에 어디가 나올 것 같아요? 절차 부분에 나와요. 절차 부분.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데자뷰가 뭐예요? 어느 날 제가 옛날에도 뭐예요? 천생이 뭐예요? 강사였나 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서서 뭐예요? 똑같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데자뷰 현상이. 그러면 지난 작년에 강의할 때, 그러면 어떻게 요 문제를 풀때 어떻게 했느냐?
자, 축적 변경 절차와 축적 변경 위원회. 작년에는 이쪽으로 나온다고 그랬거든. 나왔고요, 역시 나왔고. 그래서 작년에 또 합격한 사람이 뭐예요? 작년에는 축적 변경 절차 그랬다가 뭐라고 야단 맞고 갔거든. 그러니까 올해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축적 변경 절차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 그럼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절차. 절차는 어때요? 애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애우는 수밖에. 그러면 절차가 그러면 여기 올해 출제되니까 악착같이 가서 애워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요약집을 한번 펼쳐봐요. 문제 푸나 마나야. 뭐 문제 푸나 마나예요. 자, 축적 변경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7페이지. 자, 27페이지와 관련돼서 축적 변경. 그러면 축적 변경과 관련돼서 한번 싹 정리하고 암기 한번 하자고요. 자, 축적 변경이란 무슨 도? 제작도 마무리해요. 제작도 또는 임야도 이름은 틀려. 무슨 도예? 제작도 행강변 쳐놓은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간다. 이런 의미. 자, 대상 토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봐봐요. 너 축적 변경을 왜 하니? 그러면 이제 대상 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빈번한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한 필의 규모가 작아서 행간편 차나 봐요. 규모가 작아서 대상과 관련돼서. 그럼 규모를 높여야 돼, 안 높여야 돼? 높여야죠. 그럼 무슨 성이에요? 정밀성이야. 끝에다 정밀성이라고 써놓고요. 이번에 토지 동일한 지방 부에 서로 다른 행각편 쳐놓을까요? 서로 다르니까 축적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그러면 무슨 성? 통일성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축적의 형이는 몇 분의 1이에요? 500분의 1, 여기는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요 전체 지역을 뭐다 좀 축적 변경을 왜 할까요? 축적이 가태에 달라요. 다르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관리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 밑에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관리를,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제 상, 중, 하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자, 우리 상청 중류 하급이 있다고 봐요. 신분상으로 지금 뭐예요? 그러면 자, 지적성 그러면 우리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걸 없애버려야 돼. 이걸 없애야 돼. 중류 중증 중 중류, 중상 중류가 없단 말이에요. 하급 계층이 많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급 계층이 많으니까 전 국토에 뭐다 서민화를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서민이 많아 서민이 있어야 관리가 잘 되거든. 지금 뭐예요? 학교가 지금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왜 코로나 때문에 시끄러워? 지금 뭐예요? 자, 그럼 학교도 뭐라는 거 읽어봐요. 1등부터 뭐 25등까지 있을까 봐봐요. 그러니까 상, 중, 하 중에서 뭐가 없어졌어? 중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뭐 학교 선생님들이 강의하기가 너무 힘들대. 왜? 주로 이제 그러면 상에다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될지 하를 갖춰야 중류가 없어졌어. 그래서 한번 봐봐요. 한번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봐요. 신문을 가봐. 이제 중이 없어졌어. 잘하는 사람은 엄청 잘하고요. 중간 채층이 없어졌어.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뭐예요? 저 뭐예요? 명예퇴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될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지금 뭐예요? 동영상은 누가 듣고 있어요? 학교 수업 누가 듣고 있어요? 학생이 들어요? 엄마가 들어요? 엄마가 듣고 있어. 무슨 말씀인데 출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중류 계층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니까 축적을 왜 통일화시킬까요?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마음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축적 변경은 그 옆에다 써놔요.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신청 또는 직권. 그럼 축적 변경은 직권에서만 인정된다. 어때? X. 그러면 신청 또는 뭐다? 직권. 둘다 가능하다라는 걸 여기에서 추론해 놔야 돼요. 자, 성인과 관련돼서 성인은 뭐라고 해? 우리 애웠으니까 뭐예요? 반지축. 반이 뭐예요? 반출지, 지방 변경, 축적 변경. 근데 축적 변경에 있어서 시도지사 승인은 필수적이가 아니야. 예외적인 게 하나가, 두 개가 있어. 그래서 거기 봐봐요. 승인 X 하나 있죠. 거기서 합병 행강편. 또 하나는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경우. 이때는 뭐만? 면적만 새로 이정해. 그 옆에다 써놔요. 면적만 새로 이정합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승인을 어찌 하나도 되는 A 조건이 두 개가 있어. 뭐라고요? 합병, 사업시행에서 제외. 뭐만 새로 이정해? 면적만.
이때는 면적만 새로 이정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축적 변경에서 시도지사 승인은 필수적이다. 어때? X, A 조건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고요. 자, 축적 변경 이원회입니다. 그러면 축적 변경 이원회는 거기에다 써봐요. 심의 얼결 기간이다. 기존의 수강생은 다 써놨죠. 상설이에 비상설이. 자, 그러면 축적 비상설이죠. 그러면 축적 변경 이원회는 인기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축적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표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원장은 누가 결정할까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이제 가끔 가봅시다. 몇명 이상? 5명 이상, 10명 이해. 그러면 10명을 작년에 몇 명으로 건쳤느냐? 15명으로 작년을 쳤거든. 그러면 5명 이상, 10명이야. 그러면 5하고 10하고 10분의 5죠. 그럼 토지소유자 몇 분이? 2분의 1. 5명 이하. 5명 이하일 때는 토지소유자를 전원을 이첨할 수 있다. 잡아놔야 되고요. 이 원장은 누가 지명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럼 축적 변경 시행하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이원이 될수 있고요. 자, 심의 얼결 사항과 관련돼서는 눈팅해놓고 특히 몇 번을 조심하라. 1번. 축적 변경 시행이야, 승인이야? 시행. 시행이죠. 승인, 그러면 누가 하죠? 반지주. 누가 승인을 한다? 시도지사. 자, 이원원장 회의와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통지와 관련돼서 며칠, 5일 전까지야, 7일 전까지야, 5일. 뭘로? 서면으로. 그 정도는 이제 딱 숙지해놔야 되고, 최소한은 올해 축적 변경 이원회는 나올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 정도는 잡아줘야 돼. 자, 그러면 28페이지 가서, 이제 요걸 어떻게 해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올해 2.5점짜리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자, 28페이지. 축적 변경의 절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요약집이에요. 토지소유자 몇 분의 2 동의를 얻어?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그러면 토지소유자 줄쳐놓고 토지하고 소유자 잘라야죠. 소유자 몇 자? 3자.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축적 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축적 변경의 승인. 누가한테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그럼 이거는 사전 절차가 되는 거예요. 심사 결과 통지로서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이제 하겠죠. 이제 사전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 축적 변경을 시행합니다. 그럼 시행 공고 줄쳐놓고 공고 두자. 며칠? 20일. 20일선 공고해요. 자, 경계점 표지 설치는 경계점 행강 펼쳐놓고 몇 자? 30일. 그렇게 한번 잡아놔야 돼요. 자, 토지의 표시.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맨 밑으로 가봐요. 무슨 촉탁? 등기 촉탁. 마지막 단계에서는 등기 촉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와요. 자, 토지 표시 사항을 결정해서 너 진짜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그게 이제 확정을 받아야 돼. 지번별 조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옆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공고 기간이 3개가 있어. 써봐요. 자, 시행 공고. 그러면 이제 청산권 공고가 있어. 청산권 공고. 자, 그다음에 결정 공고가 있어. 결정 공고. 자, 그러면 이제 까먹었는지 안 까먹은지 봅시다. 시행 공고 며칠? 20일. 청산권 공고. 저일. 결정 공고. 20일.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이 특히 잘 나오는 건 뭘까요? 결정 요거에 청산권 공고가 자주 출제돼. 자, 그러면 자 시행 공고 20일. 그러면 여기 청산권 공고 15일이죠. 결정 공고 20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청산권 공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그러면 청산금 선정 조사는 누가 할까요?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하겠죠. 결정은 적적변경위원회 의결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 청산금을 선정할 때 먼저 좌측으로 가요. 허용범위 이내야, 초과야? 이내. 허용범위 이내 행강 펼쳐놓고 이때는 청산금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니네 고생했으니까 적적변경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는 다시 청산할 수 있어. 이자료 성격으로. 이자료 성격으로. 그러면 소유자 전원이야, 2분의 1이야? 전원. 전원은 거기에다 딱 행강 펼쳐놓고요. 3분의 2가 아닙니다. 선생님, 왜 그런데 축적 변경을 하는데 청산금 처리를 해야 됩니까? 여기 봐봐요. 작년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한 게 이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몇 필지예요? 네 필지. 꼭네 필지가 나오죠. 여기는 누가 살아요?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가 D네요. 자, 면적이 기본적으로 100제곱미터라고 한번 생각해봐. 100제곱미터라고 생각해봐요. 100제곱미터. 자, 축적 변경을 하니까 토지 표시 결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요것만 기존 필지가 얼마였어? 면적이 100이었죠. 그러니까 예측량 해봤더니 80밖에 안 나오네. 80밖에. 자, 얼마나 모자라요? 20. 요거 측량해보니까 150으로 늘어났네요. 150. 원래 기존 필지가 얼마야?
100, 여기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측정, 작년에 우리가 이제 기준이 달라요. 과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했어요? 도쿄를 기준으로 했어요. 도쿄. 지금은 도쿄가 아니라 울릉도의 측량 기준점을 박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요? 맹인규 장관이 그때 행정부 장관이었거든. 그래서 측량 기준점을 하나 설치해놓고 뭐예요? 맹인규 장관이 뭐예요?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어요. 측량 기준점에 표지를 이렇게 취한 게 하나가 있어. 사진을 볼 때. 그러니까 지금은 도쿄 기준이 아니라 어디 기준이에요? 울릉도 기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요 측량을 했더니 얘는 90이네. 90이야. 그럼 얼마가 모자라? 자, 요 사람은 170이나 음해. 그렇죠? 그러면 요 사람은 얼마가 모자라? 20, 20을 채워줘야 돼.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요거는 얼마가 많아요? 50, 뺏어와야 돼. 그러면 요 사람은 수령인가요? 나쁠까요? 수령. 요 사람은 납부해야 돼. 그러면 다 더해볼까요? 결론을 한번 더해볼까요? 요거 80, 90. 얼마죠? 170. 요거 320이네요. 320. 이제 더하기도 못해요. 자, 요거 더하니까 얼마죠? 자, 170이니까 490이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이 생겼네. 90원 지자체가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으면 축적 변경을 시행해서 많은 것은 뺏어오면 되는 거야. 적은 것은 채워줘야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청산금 처리 절차예요. 이게 청산금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금으로 내려가서 저 청산금 권고는 며칠? 15일. 그럼 납부 수령을 결정해야죠. 그러면 결정 권고 며칠? 20일. 그러면 납부 수령에서 차액은 누가 먹어? 국가가 아니라 그 밑에 봐봐요. 지자체.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야. 그럼 납부는 몇 월? 3월. 납반 6월이죠. 그래서 어떻게 오라고? 납반 6. 그다음에 수한 6. 그래서 이번에 뭐 장판지 모의고사 보니까 받은 날이냐 한 날이냐 가로를 쳐놨죠. 맨날 나오는 문제가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납부 6을 외우지 말고 납반 6, 그 다음에 수한 6 이렇게 사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납부 고지 받은 날이야 한 날이야? 받은 날 수령 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근데 29의 수강생들은 좋았어요. 왜? 저 하나만 외웠으면 됐거든. 납부 고지 6월이었는데 3월이었는데 6월로 개정돼서 그게 딱 출제가 된 겁니다. 딴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것만 하나 해달라고 그랬거든. 어차피 그 부분이 나올 거니까. 근데 올해는 안 돼요. 올해는 다 외워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올해는 못 찍어줘요. 어차피 여기에서 나오니까. 자, 그럼 밑으로 빠져보죠. 자, 이의 신청으로 봐볼까요? 왜이 신청을 할까요? 여기 봐봐요. 요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얼마 모자라? 20. 그러면 20평을 어때요? 20을 받아가야죠. 그럼 돈 많이 받고 싶어요? 적게 받고 싶어요? 많이 받고 싶어 하죠. 적게 주면 뭐예요? 이의 신청을 제기하죠. 그러면 이의 신청 몇 개월? 1개월.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서가 한 장. 결정은? 측정 변경 이원회. 여러분, 이제 돈 처리도 됐으니까 여러분 확정합니다. 그럼 끝난 거야. 확정 권고. 토지 이동식이야. 자, 시행 권고일이야? 확정 권고일이야? 확정 권고, 지적 공부를 정리해서 마무리, 등기, 촉탁. 자, 요 관계에 흘러가는 말. 자, 그러면 지금 즉석에서 외워봅시다. 자, 사전 절차, 토지 소유자 몇 분이? 한 분의 이. 누구의 의결을 거쳐서? 축적 변경의 의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을 얻게 되죠. 그러면 축적 변경 시, 뭐예요? 언제나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합병.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것은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합병의 승인 요건은 통일성, 아니죠. 축적 변경의 승인 요건은 뭐예요? 통일성, 정밀성, 관리를 잘하게 해서. 그럼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 불가능, 가능. 여러분, 시행합니다. 며칠? 20일. 자, 말뚝박습니다. 바리케이트, 즉 2지역만 하겠습니다. 경계점 표지, 며칠? 30일이죠. 자, 30일 정해놨으면 이제 경계점 표지했죠. 그러면 이제 토지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청량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은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할래, 안 할래? 하겠습니다. 조서를 써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번별 조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금을 산정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산정해? 조서는 누구예요? 지적서가 한 장, 결정은? 적자 변경 이원회. 그러면 청산금 처리 절차에서 줘야 되는 거. 봐봐요. 여기 얼마예요? 100이죠. 그럼 얘 측량해봤더니 얼마예요? 자, 99.5다. 그러면 약간 허용 범위를 이내죠.
그때는 안할수 있어. 내가 네 토지에 와서 내가 뭐에다 측량도 해보고 그러니까 번거롭게 하지. 그럼 축적 변경이 되면서 이자료 성격은 얼마 주겠다. 그럼 청산금 할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재난지원금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허용 범위 이내도 허용 범위 이내. 그러면 청산하지 않을 수 있죠.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해서 그러면 그때는 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와서 청산금 공고를 해야 돼. 며칠? 15일 결정 공고 20일. 자, 바다가 납반육 수령 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그러면 이 신청 몇 개월? 1개월. 무슨 공고? 확정 공고. 준비됐어요? 자, 확실히 이제 와서. 자, 그러면 아까 갔던 거 뭐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문제 21번. 자, 저를 이제 가르쳐 줘야 돼요. 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거 봤어요? 그러면 여유가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한번 봐봐요. 멈춰요. 그럼 크게 봐봐요. 자, 4번은 몇 개월이 나와? 3개월. 3개월은 얘기해 본 적도 없어. 그럼 4번 찍고 넘어가야지.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직신이라는 거야. 직신. 자, 그럼 1번 가서 한번 볼까요? 서로 다른 키워드가 살아나야 돼. 서로 다른. 찾았어요? 1번 집에서 서로 다른에다 밑줄을 가놔야 돼. 그러면 신청도 가능하고 직관도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몇 분의 3분의 2. 누가 대체주래? 지적 소관청. 자, 그러면 경계점 몇 자죠? 3자죠. 며칠? 30일. 5번에 가니까 확정 공고 마무리됐네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면 자기가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서 22번 풀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가서. 강의할 게 뭐가 있는지. 자기가 외워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지. 됐어요? 네, 30초 만에 나와야 되겠죠. 기억은 무슨 건가요? 시행 건가? 며칠? 20일. 경계점 표지. 30일. 자, 디귿과 관련돼서, 뭐, 디귿과 관련돼서 청산금 공고 며칠? 15일. 정답은 2번. 이렇게. 자, 23번 풀어보세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별 방법이 없어요. 됐어요? 네, 체크는 몇 개월? 1개월. 아니죠. 묻혔어요. 수령 통지 한 날로부터. 뭐, 여러분들 청산금 이의신청이죠. 몇 개월이야? 1개월. 납반육. 그럼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 자, 24번 풀어보세요. 자꾸 풀면서 애우라고요. 애우, 풀어가면서. 자꾸 누르는 효과를 이용해서. 됐어요? 예, 정답은 4번. 그렇죠. 4번이 되죠. 자, 그러면 저기 25번 풀어보세요. 자, 됐어요? 예, 정답은 2번. 2번을 바꿔치기 해놨네. 주객을 전도로 해. 축적변경위원회와 지적소관청을 살짝 바꿔치기 해놨네요. 정답은 2번이죠. 출발을 뭘로 해야 돼? 지적소관청. 결정은 지적소관청.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작년, 재작년 문제 한번 바라봐요. 26번.
자, 됐어요? 예, 정답 2번. 그렇죠. 27번 풀어봐요. 자, 됐어요? 예, 정답은 몇 번? 4번. 4번이 왜 틀렸죠?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죠? 주택변경위원회. 자, 그걸 조심해야지. 1개월은 1개월인데, 자, 그러면 이 신청 제기는 누가 돼요? 지적소관청 결정은 주택변경위원회.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뭘 설명해요? 설명할 거 없어. 그러면 뒷장 넘겨봐요. 자, 28번 풀어봐요. 자, 몇 번에서 멈춰져야 돼? 1번. 1번. 면적만 새로 정한다고 그랬잖아. 경계 들어가죠. 경계만 새로, 경계 또는 면적을 새로 정하는 게 아니라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뭐만 새로 이정한다? 면적만.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29번 풀어봐요. 숫자만 봐도 알겠다. 숫자만. 그뭐 내용 모르더라도. 정답은 몇 번? 3번. 10명 이상, 5명 이상 몇 명? 10명 이하. 토지소유자 몇 분이? 2분의 1. 몇명 이상? 6명 이하일 때 전원을 이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31번 가서 별표 하나에 놔요. 31번. 자, 몇 번에서 멈춰져야 돼? 3번에서. 승인 동그라미 잡아봐요. 승인은 누가 하죠? 지도지사. 그러면 승인은 반지축, 그죠? 그럼 작년 기출 문제 한번 풀어봐요. 바로 위에 30번 문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숫자가 몇 번에 나와요? 2번. 그럼 5명 이상 15명 이하니까 틀렸죠. 그럼 니은이 가서 간거싹 삭제해. 삭제했어요? 몇 번? 3번, 2번, 4번, 5번. 그럼 1번하고 3번에서 결정이 되어야죠. 이거 보니까, 자, 이원은 해당 주택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맞네요. 지적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누가 이첩한다? 지적소관청. 그로 정답은? 2번, 아니, 미쳤어요. 3번, 이렇게 돼. 본인이 틀릴 때는 나쁘고 그런 거 모르면서 제가 번호 잘못 불렀다고? 뭐, 그렇게 해요. 자, 수준이 어느 수준인데.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봐. 축적 변경을 뭘 설명할 게 뭐가 있냐고. 먼저 저는 이제 포인트 잡아줬으면 집에 가서 본인이 해와야지. 저 월요일 날 뭐예요? 공법이죠. 공법은 본인이 해야지. 선생한테 뭐에 맡길 필요가 없는 거야. 공법은 자기가 안 하면 점수 안 나오는 거야. 공법도. 애워야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서 어떻게 오는 방법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축적 변경. 그 안에서 올해 축적 변경 절차에서 2.5점짜리입니다. 자, 직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32번 한번 풀어봐요. 이런 거는 감각으로 푸는 거야, 감각으로. 자, 됐어요. 자, 박스 문제죠. 박스 문제니까 봐봐요. 박스 문제는 뭐부터 봐라?
지문부터 봐라. 그러면 지문부터 보니까 기억은 지체 없이 지체 없이 7일 30일 30일. 그러니까 누르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1번에 가니까 등록사항 정정 질법 지적 불법 통지 토지 표시 정정 대상 토지 지적 불법 통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이제 요런 단어네. 자, 자주 봤으니까 박스 안으로 쏙 들어가 봐요. 무슨 단어가 제일 많아요? 등록사항 정정. 그럼 1번 아니면 5번이 결정이 됐고, 두 번째 가능. 자, 지적수환청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만 쓰면, 사실만 보면 어때요? 어찌할 바를 몰래. 그래서 뭐에 지체 없이.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학교는 문제 푸는 요령이 이거야. 학교는 뭐에 절대 뭐에 밖에서 풀면 안 돼. 지문 안에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는 점수가 안 나온 사람들은 뭐에 문제 안에서만 답을 찾아야 돼. 문제 안에서. 문제 안에서 답을 찾아야지. 밖에서 끌어오면 학교는 다 틀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제 안에 이렇게 정답이 있다. 근데 민법은 어때요? 민법은 지문 밑에서 답을 찾아야 돼. 지문 밑에. 근데 지문 밑에 뭐가 있는지를 자기가 찾아내는 게 관전 포인트라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하고 학교로는 문제 푸는 뭐예요? 방법이 다릅니다. 방법이 다른. 학교로는 그러면 어디에서 찾아라? 문제 안에서 찾아라. 민법은 어디에서 찾아라? 지문 밑에서 찾아야 돼. 지문 밑에서. 숨은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3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돼요. 자, 33번은 별표 하나 해놓고, 별표 하나 놓고, 자,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말고 풀어봐요. 진짜 직신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예요? 스스로 판단해봐요. 자, 됐어요? 자, 뭐 오래 걸려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성원청. 지적성원청을 두 자로 건 지금 뭘까요? 직권이죠. 직권. 직권이잖아. 그렇죠. 직권이죠. 자, 직권 정정을 하려면 누가 잘못해야 돼? 직권 정정. 그렇죠. 직권 정정. 지적성원청이 잘못한 경우잖아. 그렇죠. 지적성원청이. 지적성원청이 뭐예요?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러면 지적 공부에는 뭐가 있는데? 토지의 표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 그러면 요 문제는 봐봐요. 지가 관리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다는 거야. 또 말은 토지의 표시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멀찍하게 보니까 지가 관리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 뭘까요? 토지형 계획 확인서야. 토지형 계획 확인서는 누가 배우죠? 지적소관청이거든. 그러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뭘까요?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근데 진짜 직신은 그렇게 풀어요. 직신은. 그러니까 봐봐요. 공부를 안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그 사람은 진짜 뭐예요? 구패리구시지만 자기가 먼저 직신이 와서 요걸 푸는 것은 엑셀런트 하는 거야. 엑셀런트. 그렇죠. 엑셀런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나는 직권정정사 10개를 안 해왔다. 10개를 안 해왔다. 벌써 겁먹은 사람이 있어요.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직권정정은 누가 잘못한 경우야? 지적성안정이 잘못한 경우죠. 그러면 함부로 할수 있어 없어? 없어.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한번 봐봐요. 직권으로 정정하려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해관계인이 있는데 직권으로 하면 안 되겠죠. 직권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직권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제 아닌 것은 한 번만 생각하자고. 봐봐요. 지적공부 줄 서놔봐요. 지적공부 중에 뭘 담고 있어?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를 누가 잘못했어? 지가 잘못 입력했거든. 그러니까 직권정정. 지적측량 성과, 성과 동그라미. 성과라는 것은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거든. 다르게 정리했대. 누가? 지가. 그렇죠. 자, 토지형 계획 확인서. 뭐, 토지형 계획 확인서는 공법에서 배우는 거지. 의리에서 배우는 것은 아니거든. 자, 지적공부의 작성, 재작성. 지적공부 줄 서놔봐요. 지적소관청이 뭐죠? 지적성안정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잖아. 그러면 지적공부 작성, 재작성 당시 지가 잘못했대. 그러니까 직권정정해야 되겠죠. 자, 5번에 지적되며 뒤 변경된 필지가 면적에 정감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럼 면적이 정감이 없다라면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이치만 정정이 됐대. 그러니까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몇번 있다? 3번. 자, 연습 한번더 해봐요. 34번.
10개를 외울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가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라고. 자, 됐어요. 그럼 1번 가봅시다. 토지이동 줄쳐나봐요. 토지이동 속에 뭘 담고 있어? 자,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 표시 담고 있네요. 자, 계리서, 계리서 동그라미.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 없어? 있어. 다르게 정리됐대. 누가? 지적사관측. 무슨 정정? 직관정정. 자, 이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면적 환산이 잘못됐대. 봐봐요. 한 평은 얼마죠? 한 평은? 한 평은? 3.3이죠. 그게 적감법이거든. 자, 그럼 봐봐요. 자, 3평은 3.3이야. 자,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이죠.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 사실이니까. 근데 얘가 지적 공부를 누가가 등록하죠? 지적 소관청이. 그럼 모든 토지 누가 정해? 국토교토부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 소관청. 1평은 얼마? 3.3. 100평을 계산해봐요. 330. 근데 초짜가 와서 한 평이 2.3인 줄 알고 230평, 230을 적어놨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지적소관증. 알아서 정정해줘야죠. 무슨 정정? 직관정정. 3번의 지적정량 적부 심사 청구에 따른, 자, 청구의 결과가 나왔다. 결과.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어 없어? 있어. 무슨 정정? 직관정정. 자, 토지 하필의 제한이 위반한 등기를 각하한 등기관에 통지가 있는 경우, 요거는 오답률이 복수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 4번도 정답이 됩니다. 왜 4번이 정답이 되느냐? 작년 재작년에 개정이 돼서 다만 누가 잘못한 경우에 한해서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한 경우에 한해서 이때만 직권정정이거든. 그래서 그게 아직 출제가 안 돼서 100% 하나를 유지한 겁니다. 4번도 틀렸어. 이의신청감이야.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지적소관청이 측량을 잘못한 경우만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 4번도 틀렸다고 볼수 있어요. 자, 5번에 그러면 봐봐요. 지적 공무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부동산 등기의 토지의 표시가 다르대. 토지의 표시가 다르면, 자, 그러면, 자, 요때는 직권으로 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요거는 뭐예요? 지적 소관청이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자,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어디에? 지적 소관청에. 무슨 통지? 불법 통지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5번.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지금 정도 이제 감각을 맞췄어요.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직권정정은 누가 잘못한 경우다?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죠. 지가 잘못한 게 아닌 것은 직권으로 해줄 수 없죠. 지가 관리하지 않는 것은 직권으로 해줄 수 없죠. 그러면 작년 그러면 문제, 감각으로서 풀어봐요. 뒷장에 작년 2.5점짜리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풀어보세요. 됐어요? 뭐 4초 필요하죠, 4초. 자, 그럼 봐봐요. 기억으로 가서 지적 공부 작성, 재작성. 지가 관리하잖아. 잘못 정리했죠? 무슨 정정이야? 직관 정정. 기억이 안 들어간 거다 지워. 지웠어요? 몇 번, 몇 번? 3번, 5번. 리얼은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띠금만 읽으면 되겠네요. 청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됐대요. 그럼 뭐 이거는 뭐예요? 지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자, 봐봐요. 어떤 사람은 공부 요령이야. 어떤 사람은 직권정정을 자기가 어떻게 풀어가는 거야. 10개 외우면 완벽하겠지, 10개를. 그럼 뭐, 우리 그러면 공시법만 해요? 공법도 외울 거 많고, 뭐, 법에 얼마나 외울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칠 거는 감각적으로 쳐줘야 돼. 충분히. 지금 감각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감각이 있는 사람은 3개월 남아있는데 감각 있는 사람 무조건 합격을 하는 거야. 관계가.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자, 그러면 자, 그럼 36번, 그러면 36번은 별표. 자, 하나를 해놓고 자주 출제되는 빈출 질문이네.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배운 거 가지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 시간은 이빨 1분 주겠습니다. 한번 풀어봐요. 자, 됐어요? 자, 1번 봐봐요. 아, 1번 봤어, 안 봤어? 봤어요. 어디에서 봤어요? 등록전 안에서 봤잖아. 자, 어디에서 봐요? 도시군 관리계에서 도, 대, 도, 사. 그쵸? 대, 도, 사. 한번 봤으니까 가야죠. 그럼 2번은 봤어, 안 봤어요? 봤죠? 성과가 다르게. 그럼 툭 치면 직권으로. 그쵸? 토지소유자 신청이 있대, 없대? 없대. 지적송환청이 직권으로. 조사청약에 지적공면 말소. 말소 동그라미. 이게 무슨 말소? 해면성 말소. 그 수수료는 당연히 면제, 그죠? 자, 근데 봐봐요. 지금 200문제 중에요. 봐봐요. 200문제 중에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자, 그럼 돼 봐봐요. 그러면 초지일관 해야 돼. 초지일관. 여기 봐봐요. 여기 A가 있고 A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문제들이 200문제가 넘어. 자, 그러면 봐봐요. A다시가 나오고 A2다시. A가 나왔으면 B가 나왔으면 B다시, B2다시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앞에가 나오면 읽어봐요. 요거. 저희 아버지. 저 아들.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C는 같아야 달라. 같으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그중에 뭐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무슨 말인지 저 큽니다. 그렇죠? 애는 뭐잘 먹어서 요즘 잘 먹어서 뭐 벌써 180에 육박하네요. 180에 육박하고요. 좀잘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A가 나왔으면 이쪽으로 빠지면 돼, 안 돼? 안 돼. 출발. 자, 등기된 토지 질쳐놔봐요. 등기된 토지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이따 보면 봐봐요.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 내정이 토지의 표시 질쳐놔봐요.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된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아니라 앞에가 등기된 토지니까 소유자 표시로 권세야 되겠네. 그럼 앞에가 소유자 표시니까 뒤에 등기가 나왔잖아. 등기도 뭐예요? 권리죠. 권리. 그럼 앞에가 걸리면 뒤에도 권리가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앞에가 사실, 사실, 사실. 권리, 권리, 권리. 근데 여기는 앞에가 권리가 나왔는데 중간에 사실이 나왔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게 앞뒤 문맥이 그렇게 찍어야 진정한 직신이라는 거야. 직신이라는 거예요. 직신. 그거는 하루아침에 주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약이야. 세월이 약이라는 겁니다. 외워서 될 일이 아니거든.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지적재산청이 직권 동그라미. 직권으로 하면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마무리. 통지.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